그럼 이제 5천 건의 이제 컨설팅을 봐주셨고, 그 실제로 이제 몇 명이나 이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보통 한달 기준으로는 네. 한 30명 정도? 2, 30명 정도 합격을 계속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1년에 거의 3, 400명, 그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소서를 썼는데 10개 기업에 합격을 하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어떻게 그렇게 취업 합격률을 높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냥 제안을 해야 돼요, 기업에. 제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네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세일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다 접근을 해드리기 때문에 합격률이 더 높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거대 기업의 그 문제점들을 일단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뭐 언론에 기사화가 됐거나 표면화돼가지고 신입사원이 뭐 쉽사리 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사실 요즘에 온라인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신입사원이라도 구글링이나 네이버, 그러니까 원론적인 1차적인 신문기사 외로 그 안에 내재된 문제까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직무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온라인 마케팅 쪽을 내가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SNS 채널을 내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채널을 분석했을 때내 시각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내가 가서 어떤 걸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고 실제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해주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NCS 자소서는 역량 자신의 본인 경험, 능력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생이 뭐 5군데 정도, 뭐 많으면 10군데 정도 쓰면은 그걸 개별적으로 기업을 일일이 뭐 정말 디테일한 걸 조사해서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대기업들의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이 선호할 만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다 일단 거의 비슷한 식의 채용을 하고 있고 뭐 10군데, 5군데 쓰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30군데, 50군데 쓰지. 그걸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경험을 정리해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문항도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써라,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를 써라, 이런 거를 미리 내가 경험을 정리를 해둔 다음에, 기업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소서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형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유형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기업에서 정해준 문항이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어떻게 구성하냐면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만 수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를 지원하실 수 있게 30개, 50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지원 동기 수정하는데 30분에서 뭐 많아봤자 50분, 1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충분히 빠르게 많은 기업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분석이 일단 되어야 되고,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뭐 특히 이제 공통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글자 수에 따라서 그냥 좀 조율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세 가지를 선행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자기 분석입니다. 근데 자기 분석이랑 직무 분석은 미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미리 해놓고 나중에 기업 분석을 추후에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내 경험들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글쓰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글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템플릿을 좀 만든 게 SLT 글쓰기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로 두 갈씩으로 쓰는 거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접속사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글을 다쓴 다음에 자기가 읽어보면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색한 부분만 수정해도 이런 표현적인 문장론적인 거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고, 마지막으로 단문으로 쓰는 게 좋아요. 단문, 단문이랑 주어,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을 말하는데,
기문 작가나 글잘 쓰는 기자들을 보면은 다 단문으로 쓰거든요. 그쵸, 그쵸. 왜 단문으로 쓰냐면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인사 담당자가 하루에 막 1,000개 되는 자소서를 보거든요. 네네. 그런 자소서를 읽으려면은 짧고 쉽게 읽힐 수 있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네, 요런 네 가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템플릿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네네. 템플릿은 SLT가 스토리 로직의 이제 약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거시적인 틀, 전체적인 틀은 논리적으로 유지를 하고, 네. 이제 세부적인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해라, 요런 건데, 네. 논리적인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귀납적인 추론이랑 네. 연역적인 추론으로 나뉘는데, 네. 말이 어렵죠. 네. 근데 사실 뭐 연역적인 추론은 거의 쓸 일이 없고 귀납적인 추론을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설명 들으면 쉬워요. 내가 한 주장을 사례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네. 아, 뭐 내가 글을 잘 쓴다. 네. 이렇게 주장 이건 그냥 주장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타당하게 하려면은 내가 뭐 기사 쓰기 공모전에서 우승을 했다. 아. 내가 뭐 글쓰기 대회 가서 우승을 했다. 네. 글을 써가지고 뭐 공모전에 당선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논증을 하는 게 이제 귀납적인 사례라 추론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뭐뭐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주장을 두 가지로 찍고 그 다음에 근거를 이제 사례로 주장을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네. 스토리텔링 방식은 처음에는 상황을 제시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공모전에 참여한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 인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업무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당시 저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했습니다 까지가 상황 설명이고요. 네. 모든 스토리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지 않나요? 기승전결도 있고 영화를 네. 보시면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죠. 반전도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무조건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은 평범하게 계속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난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례에서 이제 상황을 제시했다면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이걸 뭐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네. 뭐 갑자기 과장님이나 누가 어떠어떠한 거를 시켰다. 네. 갑자기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큰 문제점이 생기고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이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무엇을 배웠다거나 아니면은 뭐뭐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을 한다면은 그게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은 제가 말씀드린 귀납적 추론 방식을 가져가되 네. 사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방식, 상황, 문제점, 해결책, 결과 순으로 네. 작성하시면은 합격률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친구들 좀 자소서 봐주면은 네네. 아니 뭐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네네. 뭐 이런 뭐 문제점도 없고 어떤 상황도 없고 네네. 뭐 딱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을 만한 말 그대로 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직무 분석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나 뭐 네. 아무것도 전혀 연관이 없는데 네. 쓰면은 당연히 없죠. 경험이.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네, 뭐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뭐래도 좀 능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직무 분석과 자기 분석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친구분도 그렇고 이제 보통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자기 소개서를 먼저 쓰기 시작해가지고 사례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책을 보니까 이제 스펙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네네. 되게 진짜 혹할 만한 얘기인데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정말 그 이제 공채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취업, 그러니까 스펙이 없이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리냐면은 네. 기업이 채용 조건이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A 기업은 토익 점수로 네. 서류를 당락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엑셀로 필터링해서 토익 점수 네. 10% 상위 10% 네. 그 밑은 자른다. 네. 어떤 기업은 자소서만 100% 보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거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자유형 자기소개서랑 뭐 개인 경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를 더 많이 보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합격이 가능하다. 확률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그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뭐 경험치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펙 아, 대신. 그런 거는 많이 없었고요. 뭐, 제가 한분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영업직 분이셨는데, 영업직 분인데 이분이 특이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뭐 소소하게 영업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친구랑 뭐 게임기를 뭘 사고 싶은 게 있다. 용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을 벌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실제로 상권 분석 다 해가지고 거리에서 B2C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익이 월에 100만 원 이상 창출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합한 사례여서 그 경험 위주로 써드렸고, 예, 그분은 그래서 영업 직무에 합격을 최종적으로 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단계라고 하는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했을 때, 뭐, 토익, 학점, 뭐, 어학연수 경험, 뭐, 자소서,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양한 것 중에서 그 자소서만 이제 보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표출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지원을 해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귀납적으로 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건가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아, 거죠.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뭐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스펙, 꼭 필요한 스펙은 거기 채용 조건에 써놓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아예 그것도 없고 자소서, 스펙도 부족한데 자소서 때문에 붙는 기업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망하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은 사실 뭐 토익 점수 되게 높게 요구하고 또 이제 모두가 가고 싶어 하니까 지원자들의 그 스펙도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고스펙이 아닌데도 뭔가 합격을 한 사례들이 있나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 없는 뭐 회계나 이런 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홍보나 근데 영업 쪽은 생각보다 스펙이 많이 없어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해외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 영업 쪽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대기업은 인적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서류 붙는다고 내가 스펙 없이 붙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면접도 여러 가지고 그쵸. 합숙 면접도 있고 그 대기업을 합격하려면은 진짜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관련된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만이 이제 웬만하면 최종 합격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물론 그 소수의 이제 스펙 없이 합격한 사례를 보고 아 나는 뭐 스펙 없이 저 사람도 합격했는데 나도 그러면 스펙 없이 합격할래?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요건, 토익이나 기본적인 자격증 이런 필터링 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경험을 추가로 쌓아서 좋은 기업에 합격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제 그 스펙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체감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펙은 한50% 정도? 50%? 그 나머지 50%는 자소서인가요? 아니면 딴 것도 있나요? 경험이죠. 경험. 그 경험을 자소서에 잘 녹이면은 얼마든지 스펙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경험을 그리고 또잘 녹이려면은 직무 분석, 원론적이지만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이 분명히 이뤄져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뭐 1년에 거의 30, 한 달에 30명씩 뭐 3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이제 합격생들 배출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기 뭐 이제 작가님한테 오는 그 이제 취준생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실수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실수 자주 저지르더라 이런 건 혹시 뭐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제가 너무 답답한 실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문항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써라 하면은 몇 가지를 써야 돼요? 글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험을 몇 개를 써야 될것 같아요? 하나를 쓰면 뭐 일단 되겠죠. 하나잖아요. 가장이면은 제일 가장 잘 발휘한 걸 하나를 써야 되는데, 꼭 욕심 때문에 두세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항 이해도 부족이어가지고 탈락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으로 그거를 고쳐서 다시 보내드려 쓰면도 다시 그거를 저한테 수정해가지고 두세 개로 늘려서 저는 두세 개를 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장은
하나만 쓰셔야 된다. 아, 가장을 쓰라는 거는 가장 이제 큰 거를 이제 기업이 보겠다는 건데 네네네. 취업준비생적인 마음에서는 여러 개 아, 네, 여러 개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보여주고 그쵸, 싶으니까 그쵸, 그쵸.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문항 이해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